안녕하세요. 소다만 야생아입니다. 제가 요 꽃들이 보고 싶어서 오늘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요. 해바라기가 이제 활짝 폈습니다. 아, 아침 인사하듯이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이쪽에서 해가 뜨는 곳을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요 앞에 있는 해바라기도 꽃이 폈어요. 여기도 피고 있고, 저 뒤에 있는 해바라기도 이쪽에 해를 향해서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 해바라기.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 허리층까지, 허리 밑에? 그 정도 이게 키가 큰 아이인데, 이렇게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별 유홍초? 아니, 별 유홍초가 아니라 얘. 얘좀 보세요. 깃털 유홍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지금 어제 제가 아침에 오니까, 요렇게 지금 여기는 담장 안에 있는 아이예요. 밖에는 어제 보니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새 깃털처럼 생겼다고 해서 얘는 깃털 새깃 자꾸 제가 깃털이라 그러네. 새긴 유홍초예요. 새긴 유홍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지금 이거 유홍초도 지금 요거 계속 피고 있어요. 요거는 잎이 요렇게 별처럼 생긴, 잎이 요런 아이인데 꽃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점점 풍성해지고 꽃대도 되게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꽃이 여기 많이 피어지면 진짜 장관일 것 같습니다. 새긴 유홍초. 진짜 너무 예쁘죠? 별처럼 생겼습니다, 별. 우리 꽃봐.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코스모스도 점점 많아지죠. 많이 펴지죠. 이렇게 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키큰 금자나 제가 얘는 키가 크다고 그랬더니 진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 올라오죠. 얘네들은 좀 늦게 피는 아이들인가 봐요. 키 작은 메리골드는 진즉 펴서 지금 막 계속 피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늦게 피는 아이들인가 봐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얘네는 아마 금자 나인가? 그런가 봐요. 요거 백일홍도. 아, 진짜 너무 예쁘다요. 그저께 이곳에는 소낙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좀 오늘은 싱그러워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 애들이 막다 기절해갖고 얘네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주느냐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채송화도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지고 있고, 요거는 홋이에요. 홋. 홋인데 얘는 하나 아마 작년에 있던 아이인지, 아무튼 어디서 왔는지. 아, 작년에도 참 이런 겹밖에 없었다. 겹밖에 없었는데 얘가 하나 어디서 났어요. 그래갖고 얘를 여기다 심었더니 얘가 이렇게 컸어요. 얘는 그냥 홋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아이는 저기 멸치랑 콩이님 댁에서 딸려온 아이인데, 아직 꽃이 하나 폈었는데 지금 꽃이 안 보이네요. 그것도 겨우 홋으로 피는 아이예요. 진짜. 요 쭈꾸쟁이 요 아이들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또 삽목을 했는데, 그새 또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얘는 이렇게 많이 컸는데, 아, 얘는 구절초인가 보다. 얘는 구절초고, 쭈꾸쟁이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잎이 다르죠? 쭈꾸쟁이랑, 요거 쭈꾸쟁이랑 요거 구절초랑 잎이 달라요. 요 구절초도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요. 진짜 비가 안 오고 막 너무 감으니까 화초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 했어요. 아, 지금 저는 이 노란 꽃이 뭔가 했거든요? 참외 꽃이에요, 참외 꽃. 참외가 지금 여기 하나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외 꽃이 이렇게 달려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 있는 금자나 금화기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코스모스.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꽃들 풍성하게 피어 있는 이 꽃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와, 이거
그리고 레이디 코랄 라벤더 갖꽃이에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얘가 지난번에 오니까 얘가 잎이 탔더라고요. 꽃잎이. 그래서 조금 꽃잎이 약간 지저분하게 피죠. 근데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요 꽃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너무 막 비가 안 오고 막 뜨거우니까 이게 막 탔었어요. 이렇게 잎, 요 꽃이. 근데 그래도 3일 전에 일요일 날 오후에 비가 소나비가 여기 좀 꽤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얘는 패치미아인가? 아유 이쁘다. 얘네들은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인데 여기도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지금 두 그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루는 꽃이 폈고 얘는 이제 피려고 합니다. 아 이쁘다. 레이디 코랄 라벤더 곽꽃입니다. 아 좋다 꽃밭. 아우 이뻐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세상에 얼마나 뜨거우면 말발돌이 나무가 다 시들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진짜 저녁에 와가지고 얘네들 물 듬뿍 먹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요일 날 또 소나비도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 이쁘다 진짜. 와 나팔꽃. 나팔꽃하고 유홍초는 이렇게 점심때까지 그래도 아침에가 제일 이렇게 활짝 피어 있어서 볼만한데 점심때 와도 얘는 잎이 조금 이렇게 아침처럼 이렇게 활짝 피지 않고 잎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요 아이들은 아침에 이렇게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우 이뻐. 나팔꽃 여전히 예쁜.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나비가 그냥 꽃마다 그냥 나비가 그냥 와가지고 눈맞춤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냥. 농협의 첫소리 때문에 막 시끄럽긴 하네요. 어제 이게 막 그 메리골드가 막 쓰러져서 얘네들이 밥이 많다 보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지대 해가지고 묶음해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좀 단장하게 서있네요. 근데 이 코스모스는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세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범위가 커서 이 아이들은 그냥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이거 보세요. 꽃마다 그냥 나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습근 코스모스 이거 보세요.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진하게 피나봐요. 이렇게 진하게 피다가 점점 이렇게 이런 색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참 동안 꽃을 많이 안 보여줬는데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지고 있어요. 아 이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스토케시아가 굉장히 저희 여기가 땅이 조금 비 안 오면 되게 가물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유 종이꽃도 여전히 예쁘게 막 가지가지마다 그냥 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 얘는 하얀색이 왜 얘는 왜 하얀 꽃이 폈지? 그냥 이거 다 한 나무인데? 어? 나무가 한 나무예요. 한 나무인데 얘 왜 이렇게 하얀색이 폈어요? 어? 얘 왜 그러지? 뭔 일이에요? 보세요. 얘랑? 지금 이거 한 나무예요. 얘랑. 어? 원래 요런 꽃인데? 요런 꽃인데? 얘 옆에 있는 애도? 요런 색인데? 어머? 얘는 왜 여기서 하얀색이 피지?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어쨌든 좋아요. 여러 색깔 피어지니까. 밀레니어 벨도 여기서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알프스 안개페랭이는 제가 다 잘라줬어요 새로.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예쁜 다할리아. 제가 씨받으려고 꽃을 놔뒀는데 어제 다 잘라줬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빠졌는데 제가 씨 안 받을래요. 씨 받으려고 얘네들 했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꽃이 다른 꽃이 못 피어지잖아요. 그래서 얘 그냥 꽃 다 따냈어요. 그냥 따내고 그냥 꽃 볼래요.
왜냐면 얘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를 또 저장하면 되니까 예쁘죠?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세상에. 예뻐. 달리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 버들 마편초는 씨가 맺으면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얘 꽃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줄기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지니까 얘는 진짜 오래오래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내년에는 이거 나는 대로 저 그냥 요 버들 마편초 진짜 저는 안 뽑아버리고 저는 그냥 여기다 갖다 마편초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 싫증이 안 나. 진짜 너무 예뻐서. 버들 마편초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백화등? 아, 배풍등. 백화등이랑 백화등 헷갈려. 배풍등이는 이거 보세요. 얘는 이제 요 속에 아직 덜 핀 애도 있지만 계속 피어주면서 질 때 되면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근데 처음 피면 얘가 이렇게 보라색이 더 짙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예뻐. 끝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여기도 꼭대기도. 우와, 가지마다 그냥.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졌잖아요. 여기. 여기 졌는데 얘는 이제 또 잘라주면 또 새순이 나와서 진짜 엄청 많이 컸어요. 이거 멸치랑 코미님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진짜 엄청 많이 컸어요. 엄청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이렇게 끝마다 아주 꽃이 아주 풍성하게 달려주는 진짜 배풍등이 진짜 매력이 있는 진짜 너무 좋아. 낫달맞이도 지금 애들이 이제 다 자리 잡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비누꽃을 진짜 끝없이 피워주네요. 잘라주면 또 올라와서 꽃 피고 이렇게 옆에 있는 애도 그렇고 얘 엄청 많이 번지고 있어요. 비늘꽃. 그리고 글록지니아가 이거 보세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뜨거워서 이렇게 이거 잎이 타서 얘는 지금 필런지 안 필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더 늦게 봉오리 잡은 애인데 지금 얘하고 얘가 더 먼저 이렇게 잡은 건데 지금 꽃잎이 타가지고 지금 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얘 보세요. 힘들게 지금 하나씩 잎을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진짜 꽃 너무 예쁜데 어떡하면 좋아.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글록신이야.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애인데 색깔 진짜 오묘하죠? 너무 예뻐요. 얘를 좀 가림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얘를 가림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백일홍이에요. 백일홍. 요것도 요거는 안진뱅이 백일홍 같아요. 얘는 진짜 더 작아요. 저기 한 폭이 저렇게 있는 애보다 진짜 더 작은데 얘 백일홍이에요. 얘는 진짜 씨앗 받아서 얘도 내년에 얘도 한번 많이 키워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얘도 힘들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아유, 알았어. 꼬리풀. 아유, 예뻐라. 분홍색 꼬리풀. 그리고 얘도 외성 금개국인데 얘도 왜 여기서 되게 꽃을 잘 피워주더니 힘들어 하더니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꽃봉울이 자꾸 올라오고 꽃 하나 이렇게 피어졌습니다. 당근카드 이제 곧 꽃이 피겠죠? 요게 제일 먼저 필 것 같아요. 여기 속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요거 당근카. 여전히 예쁜 백일홍. 빨간 푸룩스. 아, 진짜 얘 얼큰이에요, 얼큰이. 잘라내면 또 올라와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휴, 천인구. 노란색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빨간에는 갔습니다. 장미도 이렇게 계속 얘네들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라 진짜 얘네들도 계속 꽃을 보여주나 봐요.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여기도 어제 잘라주고 그랬더니 꽃대는 계속 올라오고. 이거 하얀색. 얘는 완전히 하얀색이야. 얘 핑크색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하얀색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백장미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
진짜 예쁘죠? 행복하는 날이구나. 저는 요럴 때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정리랍니다. 지금 접시꽃이 다 꽃이 져가지고 이렇게 꽃씨가 맺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못 자르는 이유가 꽃씨를 따가게 했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 안 따간 것 같아요. 이제 마르면 따간다고 하셨는데 조금 지저분하긴 하죠. 얼른 필요하신 분들이 얼른 이거 꽃이 좀 따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저기 지각생 접시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키 너무 크지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피는 것도 너무 예쁜데 이제 너무 예쁘죠. 지금 늦게서 피는 접시꽃 자기 존재감이 확실한 애. 원래 얘는 진짜 존재감 확실한 애이긴 하지만 쟤는 이제 홀로 피어 있으니까 요 한 가지가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핀 거예요. 꽃이 그래도 많이 달렸네요. 요거 한참 보여주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접시꽃도 있고요. 은남국화가 이제 꽃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순을 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밥이 엄청 많아졌고 지금 얘는 삽목을 해도 삽목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진짜 매력 있는 은남국화. 너무 예쁘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소복히 피어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남국화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아이고, 애기 지손이도 이렇게 혼자 하나가 피었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 청강초롱도 계속 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얘네도 키 나지막하게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다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매력있는 청강초롱. 진짜 제가 강추하는 아이들은 한번 꼭 심어보세요. 청강초롱도 그렇죠. 다이아도 그렇죠. 초아도 그렇죠. 이제 바늘꽃이 필 때인가봐요. 바늘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외성종은 아예 속에 파묻혀가지고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꽃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제가 그냥 이뻐 이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진짜 봐도 너무 행복한 우리 집 꽃밭. 이거 보세요. 이거 봉숭아. 아니 이번에 그 가물 애들이 비가 안 오고 막 뜨거울 때 얘네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 겹으로 된 요 봉숭아. 어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네들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소나기도 아주 많이 내렸고 해서 그런지 애들이 더 꽃도 많이 보여주고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요거 겹 봉숭아 예쁘죠? 얘네들 겹이고 지금 그 머리 꼭대기에 꽃봉오리 잡힌 애들 머리 꼭대기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된 상태예요. 요렇게 얘네들 진짜 빨리 꽃이 보고 싶습니다. 요게 몇 개가 있어요. 요런 게 얘가 진짜 장미 봉숭아인지 한번 궁금하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겹봉숭아. 여기 폈다. 머리 꼭대기에서 핀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장미 봉숭아 맞아요? 여기서 하나 폈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핀 거예요.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얘네들은 다 옆에서 이렇게 곁가지에서 이렇게 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나는데 얘만 유독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꽃이 폈습니다. 진짜 얘 장미 봉숭아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계속 있어요. 여기도 있고. 어머머 웬일이야. 여기 되게 많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담아 오늘 우리 꽃밭의 꽃들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